네, 안녕하십니까. 리딩 파워 완성편 17강의 프랙티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한 사람, 광고에 관련돼서 전문성을 가졌던 어느 사람의 일생을 다룬 글입니다. 이 글을 변형해서 내면 문법이었기 때문에 문법을 제외하고 일치불일치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 추론 혹은 문장 삽입까지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만 잡으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문 시작할게요. 첫 줄 after부터 나옵니다. After serving in the Navy at the end of the Civil War. Civil War이라는 단어는 원래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시민들의 전쟁이니까 내전인데요.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하나, 즉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끝에 해군에서 복무한 이후 콤마 ing 나왔고 접속사까지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라서 보라색으로 적은 겁니다. 제임스 월터 톰슨은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갔을까요? To carve the curve of the career in a big city. 큰 도시에서 자신의 경력을 carve out, 조각해서 끄집어내는 것이니까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결심을 해가면서 그래서 뉴욕을 향해 갔다는 것이죠. 1868년 그는 작은 광고 대행사인 William J. Carton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광고 대행사에 고용이 되게 됩니다. run은 문장에서 run, ran, run으로 pp 그래서 앞에 있는 에이전시를 꾸며주게 되죠. William J. Carton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광고 대행사에 고용이 되는데 그때쯤이면 still involved in private purchasing 그래서 involved는 아마도 병렬 구조로 된다기보다는 분사구문으로 여전히 됐다 still involved in 요렇게가 Carton을 꾸며줄 수도 있고 Tiny Advertising Agency에도 꾸며줄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여전히 원시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사업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였다는 겁니다. 즉 신문지와 광고에 신문지와 잡지에 광고를 싣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가 아마도 Tiny Advertising Agency였던 것이죠. 모든 신문사가 다 광고를 받기 쉬웠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광고주와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 본인이 광고를 따오면 그 회사가 다른 신문사나 잡지사에다가 광고를 실어주는 역할을 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William J. Carton이 만든 회사였고 주인공인 월터 탐스는 여기에서 고용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시점이면 여전히 원시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It was the latter that interested Thompson. 문장에서 이렇게 it was와 that이 나오면 알아두셔야 되는 문장이죠. Thompson을 꾸며주는 것 구조로 봤을 때 이 문장 구조는 바로 강조 구문입니다. It was와 that이 나왔고 중간에 있는 녀석이 바로 강조 대상이 되죠. 강조 대상이면서 우리의 it was that은 절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이 되는 방법은 노란색으로 적은 나머지 문장을 먼저 해석해 주세요. 나머지 문장은 바로 강조 구문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톰슨에게 관심을 갖게 해준 것은 바로 the latter, 후자였다 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the latter, latter은 앞에 the former, 전자, 그리고 후자로 해석이 되는 the latter인데요. 신문과 잡지가 나왔기 때문에 전자가 바로 신문이고 잡지는 후자였던 것입니다. 톰슨에게 관심을 갖게 해줬던 건 바로 후자, 즉 잡지였는데 Who noticed? 문장 돌아오시면 그가 주목했던 것이죠. They ran few advertisements while staying longer in the family home than newspaper 이었던 것이죠. 주목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톰슨은 주목을 무엇을 했느냐 바로 대절이었죠. 대절은 잡지들이 훨씬 더 적은 광고를 싣고 다니지만
while staying longer. 집에서는 광고보다는 집에서는 신문보다는 더 오래 지속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광고 수단으로서 역할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은 이만큼 돼 있고 광고가 매일매일 들어가니까 그 규모가 컸겠죠. 대신 신문은 종이가 얇다 보니까 태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잡지는 한 달에 한번 나오기도 하고 개간지라는 게 있어요. 계절마다 한번 나오는 거. 그리고 연간 한 번씩 나오는 걸 연감이라기도 하죠. 그런 잡지는 1년 내내 집에 꽂혀 있더라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상당히 오래 가는 거죠. 그런 면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Stay longer in the family home than newspaper. 신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making them potentially more effective medium. 그것들, 여기서의 그것들은 잡지를 뜻하게 됩니다. 댐이 뜻하는 것은 어디 있죠? 후자 그리고 day, magazine 요게 다 같은 녀석으로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효과를 위해서 파란색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잡지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되더라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회사가 되게 원시적이에요. 원래 하던 대로만 하는 거죠. 하던 대로 그냥 밥 먹고 살아. 그냥 이 정도만 해. 이런데 아주 큰 경력을 만들고자 했던 이 사람은 봤더니 자기 눈에는 잡지가 더 블루오션이었던 거죠. 그는 began to specialize in magazine advertising. 잡지 광고에 특성화하기를 시작합니다. Gradually building up exclusive stables as publication. 점점 독점적인 자리를 얻어가면서 말이죠. Available only to his clients. Available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니까 자신의 고객들에게만 이용 가능한 publication, 출판사나 출판업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회사의 제품군들을 쌓아갔다는 것이죠. 여기 클라이언트는 두 종류일 겁니다. 일단 잡지사 그리고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익스클루시브한 거니까 동일 회사의 제품군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무조건 서울 우유만 광고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 돼. 혹은 내가 잡지는 내가 쫙 잡고 있어. 난 주간지는 무조건 내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는 나를 통해서 무조건 광고를 내야 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쪽 회사에서 서울 우유에서 나 이번에 주간지 좀 내줘. 한겨레 20일이나 주간 조선 좀 넣어줘.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죠.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 나를 통해서 해야 돼. 점점 이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점점 exclusive stable, 동일 회사의 제품군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만들어갔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10 years after joining the agency. 광고 대행사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그는 bought it for a total of US$1,300. 1,300달러의 가격으로 자기가 이 회사를 들어온 지 10년 만에 그 회사를 사버리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이 삼성전자 들어간 다음에 10년 후에 삼성전자 산 거예요. 이해가요? 출판사 사버린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1,300달러인데 회사에 500달러 주고 샀고 그리고 가구는 800달러를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put his own name above the door. 문 위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이게 퍼니처가 왜 그런가 한번 찾아봤더니 회사의 가치가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프라이머티브하게 그냥 신문 광고하고 이런 것들은 미미한 거죠. 근데 자기의 영향력이 엄청 크니까 자기가 빠지면 이 회사의 가치는 500달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800달러가 뭐냐면 캐비넷, 의자, 책상 이런 거 있죠. 소파 이런 가격이 더 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회사가 망해갔다는 얘기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워낙 강했고 이 사람을 빼고 나면 회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회사의 오너나 사장이 야 너 가져 라고 했던 거죠. 이해가요? 마치 연예기획사에서 제일 잘나가는 가수 한 명 빠지면 망하는 회사 입장에서 사장님도 힘드니까 저기 가수야 이 회사 네가 살아. 어차피 너 없으면 우리 돈 못 버는 거니까 네가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팔았다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800달러는 가구 주고 사고 그 외적인 회사의 가치는 500달러밖에 되지 않았고요. 자신의 이름을 above the door, 문 위에 올렸다는 게 명패가 쫙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유명한 광고 대행사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내용 일치불일치의 글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복잡한 구석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후자가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이 신문에 관심이 있었다. 이건 완전 틀린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칼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광고 대행사는 당시에 신문 광고를 하지 않았다. 신문 광고도 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이 사람은, 주인공인 톰슨은 왜 잡지에 좀더 관심이 있었죠? 잡지를 처음부터 좋아했나요? 잡지가 갖고 있는 광고로서의 가치, 광고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이런 맥락인데, 요거를 말을 조금 바꾸면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공부하면서 쭉 한국말로 적어두시고 정리해 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17강의 네 번째 지문 열심히 공부해 봤고요. 열심히 해서 우리 시험 잘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